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보관 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개정안에는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의 화재,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